광주 교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동맹 휴업에 동참합니다. 광주 교대 총학생회는 어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90%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부끄러운 2016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숙명여대,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들에 이어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학생들은 내일 수업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동맹휴업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동맹휴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촛불 집회는 동맹휴업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차별받는 건 싫어하죠. 계속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비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전국 110개 총학생회와 대학생 단체들이 모인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지역별 대학생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어 동맹휴업에 대한 동참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지현입니다.